자, 숙탄층에서 흥미롭게도 숙탄층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보통 파충류나 그 가복공룡 같은 그런 곳에 표면에 나오는 거죠. 분명히 숙탄층하고 위아래는 숙탄이고, 요거는 또 이제 습향 칼사이트고, 요건 숙탄이고, 요건 습향과 숙탄이 섞였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층에 얘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이네요. 자, 이건 동물은 맞는데, 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뭐죠? 뭘까? 오. 자, 요런 게 이제 고생대, 중생대, 석탄, 오, 여기도, 자, 다세 개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공룡뼈라석들이 여기에 많죠. 뼈라석. 자, 이제 뭘까? 자, 이제 요거 그냥 지나칠 게 없어서 좀 영상을 또 촬영하는데요. 자, 여기는 공룡 돌아서 무덤 매장지, 요런 거 다 공룡들의 철로 취한댐, 네, 겁니다. 자, 여기 발톱이 남은 손톱 정도 되겠죠, 그거. 아, 보자. 오, 이게 또 뭐지? 아이고, 이 장갑을 끼고 있는데. 아이고, 다이아몬드 또 하나 나오네. 일반 석영이 아니고, 이건 SIC로 된 거. 투명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이고, 이건 귀찮다. 이건 흔하니까, 얘는. 이런 건 흔하고, 돈 안 되는 거니까, 에이.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여기 보자. 에? 뭐죠? 어이, 계속 길이 긴데?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 옆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네. 오? 요 정도는? 오, 이건, 와, 이건 또, 오, 색깔이, 와우. 이거는 붉은 책이 아닌데? 약간의 그 색깔을 갖고 있다. 원 색깔을 갖고 있네. 살색을 좀 갖고 있는데. 잠깐만요. 오. 희귀한데. 요렇게 딱 옆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뭘까요? 네, 아, 모양을 갖고 있는데 아쉽네. 뭔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날라와갖고 잘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오, 여기 눈 같은데. 예,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는 중이라. 자, 뭘까요? 아, 이거 흥미롭긴 하네. 이거 뜯어내면 되겠는데, 뜯어내지는지도 않으니까. 어이구, 이게 조금,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탄과 석탄 사이에, 요거는 이제 칼사이트 석향이 석탄청하고 섞인 상향이고, 얘는, 얘 두 개는 또 다른 청이고요. 그리고 석탄청, 저 밑에는 석탄청이고, 석탄청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지층이겠죠? 그러니까 포항은 이런 청이 많아요. 이런 청이 제법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증거입니다. 요게 이제 화석의 증거인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동물의 시체죠. 이제 완전 뼈 상태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돌아서기 됐죠. 완전 타서 압력에 의해서 찐 상태에서 딱 포가 됐다가 아예 이제 이렇게 형태는 갖고 있는데, 기록은 남아있죠. 위아래 보시면 이쪽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고 밑에도 일부는 갈라지죠.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된 걸 볼 때 요거는 원 모양이 그렇다는 뜻이죠. 바로 요 위아래도 다르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뭘까? 이렇게 뒤까지 가는데 저까지 한번 가면 좋겠지만, 아, 요 더 뒤까지 가네요. 더, 어, 이거 저 뒤까지 가는데, 와,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크다. 요렇게까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와, 이 제법 크네요. 예, 제법 길고 크네요. 길고 큽니다. 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파보면, 어, 요 중간에. 오. 와, 이게 모양이 멋있는데? 모양이 멋있는데? 오. 호호호. 자, 이런 고생을 한 게 나중에 이제 다 기록 남아요. 네. 이렇게 고생하면서 제가 발견했다는 거를
예.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까지 했지만 나중에 역시 마지막은 해피엔딩. 자, 이렇게 저까지 가네요. 자, 여기는 석탄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요것도 이렇게 큰 게 저렇게 해서 공룡이라고 했죠. 그죠? 그거 바로 지층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작은 거고, 좀 큰 거고. 저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석탄층과 석탄층 사이에 누군 저렇게 갔죠? 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무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오, 태양 너무 멋있어. 한판. 크으,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바로 여기가 공룡 도라 승부돔 매장지가 있는 곳입니다. 수백만 평이 있는 공룡 도라석. 전 세계 최초의 데이터 3D. 예, 각종 다양한 광물, 특히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도 존재하죠. 네, 연구 데이터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거. 하늘 내려면, 자, 요거. 요런 것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특히 석유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데, 요게 답입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